사건 당일 박현주 씨의 집을 찾아온 또 한 명의 방문자.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날 밤 빌라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있다. 한참 만에 단 한 대의 CCTV 발견. 사건 당일 박현주 씨의 집을 찾아온 또 한 명의 방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여동생 박현진 씨였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인 새벽 2시, 친정어머니 김영숙 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하고 10분 뒤 동생 박현진 씨가 서둘러 사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시간은 목격자가 말한 정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119 구조대가 신고 전화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현주 씨 부부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 1시간 전, 이 집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아무도 몰래 다녀간 동생 박현진 씨와 친정어머니 김용숙 씨 사이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그날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그 행적을 철저히 숨겼던 동생 박현진 씨. 왜 그녀는 엄마와 언니의 자백 앞에서 침묵했는지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네, 경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진 씨. 저희 조사할 게 더 있는데 같이 좀 가시죠. 경찰의 방문에도 시종 담담한 박 씨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저 유리 밥 좀 맞아 먹이고 가면 안 될까요? 박현진 씨의 거절할 수 없는 부탁. 경찰은 그녀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언니 박현주 씨의 딸을 친자식처럼 돌봐왔다는 박현진 씨. 부모와 헤어지고 이제 이모와도 헤어져야 하는 아이의 모습이 왠지 애처롭기만 합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하자 박현진 씨는 숨겨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날 언니가 처음 전화한 건 엄마가 아니라 저예요. 언니 박현주 씨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자정을 좀 넘긴 시간. 평소 위급할 때마다 언니 박 씨가 전화를 건 건 친정어머니가 아닌 동생 박현진 씨였다고 합니다. 언니의 다급한 전화에 달려간 집은 더 이상 지킬 것도 지켜서도 안 되는 악마의 소굴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 형부를 보고 언니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박현진 씨. 하지만 쓰러진 형부를 보고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설이다 친정 엄마인 김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얼른 현장을 정리하라고 했답니다. 한참 만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박현진 씨는 형부를 욕실로 옮기고 물을 틀어 핏자국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범행 도구와 현장의 증거물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친정어머니 김용숙 씨는 참혹한 현장에 있는 두 딸을 보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말 잘 들어. 너 오늘 여기 안 온 거야. 알았어? 이제 다 침착해. 어서 가.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막내딸 현진 씨만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의 간곡한 마음을 안고 현진 씨는 사건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언니 박현주 씨는 자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다 짠 거예요? 언니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변호사 사무실 가서 알아보니까 언니 지금 다친 상태로는 수감 생활 어려워서 구속이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어머니는 왜 도망가신 거예요? 그리고 왜 자신이었다고 그랬는지. 엄마는 처음부터 본인이 범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언니 구속 안 되니까 그냥 언니 범인으로 묻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사 끝날 때까지 어디 가서 숨어 있으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평생 언니랑 엄마 잘 보살피면서 사는 걸 제가 치르겠다고 생각했어요.